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8시 2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토벤, 이번은 베토벤 마지막 시간인데요. 서점에는 그 베토벤에 관한 책이 많이 그 나와 있습니다. 그 중안에서 그 베토벤 9개의 교향곡이라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예. 베토벤 9개의 교향곡이라는 이 책을 내가 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 리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하고 자유를 모든 것보다 사랑하고 왕 앞에 불려가서도 결코 진리를 부인하지 말자. 이런 말을 베토벤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첫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영웅 베토벤. 베토벤을 알게 된 것은 두 외삼촌 덕분이다. 녹음용 테이프를 데크에 놓고 LP판을 꺼내 먼지를 닦아내던 삼촌의 모습, 까만 레코드의 결을 따라 반짝이는 빛의 조각들과 바늘을 올려놓을 때의 숨소리, 조심스러운 손동작, 그리고 거기 흐르는 묵직한 침묵,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그 모든 게 꽤 근사해 보였다. 바작바작 잡음이 몇 번 튀어나오고 이윽고 음악이 흐른다. 베토벤이다. 어둡고 느린 걸음걸이 위로 처연한 오보의 가락이 길고 가늘다. 호르는 뒤에서 숨죽여 울먹인다. 구슬픈 목관에게 응답하는 첼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따뜻하게 위로한다. 이따금 엄숙한 북소리가 반쯤 물먹은 듯 공간을 진동시킨다. 가사는 없지만 음악은 분명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그 LP판이라고 있잖아요. LP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참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LP판에다가 이렇게 그 플레이어, 그 바늘이 올려놓은 플레이어를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바작바작 잡음이 납니다. 여기 있잖아요. 바작바작 잡음이 몇 번 튀어나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속으로 완전히 빨려들어가 15분이나 흘러가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내가 들은 것은 슬픔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소리 높인 감정의 토로가 아니었다. 엄숙하고 진중했다. 슬픔의 한가운데 드높은 경외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격조 높은 슬픔이 있을 수 있구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아직 어려서 그게 무슨 감정인지 잘 표현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때 나는 슬픔이 무척 고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음악은 개념을 통해 듣는 설명보다 훨씬 강력하다.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슬픔이 이토록 고귀하다면 슬픈 사람의 목소리도 귀중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때 슬픔이 무척 고귀한 감정이다. 사람은 그 눈물을 흘린다는 거. 이 눈물을 흘린다는 감정이 참 이게 어떤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고귀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슬픔에 젖어서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참 고귀한 감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 이토록 고귀하다는 것을 자기는 이 베토벤의 곡을 듣고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곡은 영웅 교향곡이었다. 내가 들은 부분은 전체 4악장 가운데 2악장으로 일명 장송 행진곡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위해 쓴 곡이지만 그때 나는 나폴레옹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저 이름 정도 들어보았을까. 지금은 돌아가신 큰아버지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가 기억난다. 나시성을 가진 위인 중에 폴레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대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누구건 장송 행진곡이 뭐든 간에 나는 음악이 듣는 이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다. 왜 그렇게 베토벤이 와닿았을까? 음악이 듣는 이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 책을 쓴 저자는 이제 그렇게 음악이, 이 클래식 음악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베토벤 음악이 이 슬픔도 고귀한 감정이라는 것을 나한테 일깨워주고 그 베토벤 음악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는 그런 감정을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골목길과 운동장을 천방지축 누비지 못하던 사내아이였다. 뇌성마비를 앓은 내 두 발목은
모래주머니를 찬데는 늘 무거웠고,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는 그 장애인이네요, 장애인. 예. 엇박자 리듬을 타며 질뚝거렸다. 신체가 성장하는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에 나는 슬픈 유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나는 쉽게 다른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다. 때때로 울분이 터져나왔다. 몸집 작은 꼬맹이였지만 나를 놀리던 덩치 큰 녀석들을 향해 억한 심정이 실린 매운 주먹을 날렸다. 처음에는 얻어 터졌어도 나중에는 내 서슬퍼런 악다구니가 나처럼 아이에 불과한 그 덩치들을 질게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유년 시절을 살아낸 꼬맹이가 그날 베토벤을 처음 만난 것이다. 그렇게 싸움박질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던 마음을 베토벤의 슬픔이 어루만져 주었다. 슬픔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견뎌낼 힘이 생겼다. 잠깐만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 말이야 이게 좀 지저분해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래가 올라와요. 이 먹는 영양이 전부 이 가래가 되나 봐. 참 한심합니다. 누구든지 시 공간을 넘어 예술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음을 경험한다면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린다. 전문적 지식은 나중 문제다. 마음을 열고 진정을 다해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 시절 영웅 교향곡과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나는 클래식 음악과 영원한 친구가 되었다. 무엇보다 베토벤은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의 힘을 느끼게 해줬고 그래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삶을 대하는 감수성이 달라졌다. 이 책을 쓴 분은 이제 그 나성인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 이분이 어렸을 때는 그 뇌성마비를 알아가지고 그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었었는데 이렇게 이 베토벤의 클래식 음악을 듣고 나서 클래식 음악과 영원한 친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성인이라는 분이 이제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마음에 심한 그 감흥을 느낀 거죠.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의 감흥을 느껴야 된다. 이 마음의 감흥을 느끼지 못하면은 아무리 뭐 베토벤보다도 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마음의 감흥을 느껴야 그때서부터 음악으로 들리는 겁니다. 마음의 감흥을 느끼지 못하면요 음악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소음일 뿐인 거예요. 뭐 김춘수 시인의 뭐 이런 시가 있다잖아요. 내가 너를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내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클래식 음악이 바로 그렇습니다. 감흥을 느꼈을 때 자기가 감흥을 느꼈을 때만이 진정한 예술적인 음악으로 느끼는 것이지 자기가 감흥을 느끼지 못하면요 아무리 이름난 베토벤 음악이라 하더라도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난 베토벤과 좋아하는 음악을 이제는 나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 내 마음 한쪽을 예술이 대신 말해주는 그 놀라움을 전하고 싶다. 아무 말 없이 마음을 낫게 해주는 예술의 힘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낭만적 믿음을 여전히 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 말 넘어 있는 음악은 자칫 추상적으로 느껴진다. 그 막연함은 때로 어렵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거기에 우리가 어린 시절 받은 음악 교육이 비발디의 사계 한 장을 틀어놓고 봄이냐 가을이냐를 맞춰야 하는 시기였기에 어려움이 더했다. 봄이 가을 같고 가을이 봄 같은 우리는 늘 오답을 말한 것 같다 꺼름직하다. 그러다 보니 음악을 느끼고 누리는 만남 대신 별 중요한 것도 없는 문제풀이에만 골마른 적이 많았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알 것 같았다. 문제풀이 세계에서 벗어나 만남의 세계로 가자.
베토벤을 만난다는 것은 교향곡 안에 담긴 베토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교향곡은 하고 싶은 말을 음악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장르다. 다행히 베토벤은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은 작곡가였다. 베토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인문학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그의 음악과 음악학적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인문학은 추상적인 음악에 개념을 부여해주고 음악은 차가운 개념에 감정을 불어넣는다. 나는 이 두 가지 분야를 이어가며 베토벤의 교향곡 한 편이 머리와 가슴을 이어주는 스토리텔링의 과정이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 베토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소한 신화, 성경, 그 밖의 민속적 문화적인 전통이 들어있다. 나는 그런 생소한 요소가 가뜩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음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킬까 염려되었다. 그래서 미술과 문학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회화와 조각 이미지, 시와 소설의 언어는 독자들이 베토벤 교향곡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덜 추상적으로 느끼도록 도와줄 것이다. 베토벤 교향곡은 비단 음악만의 산물이 아니라 베토벤 시대 전체의 유산이요, 다양한 문화적인 전통과 예술 장르 사이의 교류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적에는 이 베토벤 음악이라는 게 추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추상적인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어떤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음악적인데도 우리는 어느 정도 교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 음악은, 베토벤의 음악은 추상적이다. 근데 이렇게 추상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감흥과 또한 구체적인 의미로 소화를 시키려면은 반드시 음악적인 것도 많이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엔 인문학적인 그런 교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예술 분야, 미술과 시, 이런 데도 교양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상적인 베토벤의 음악을 나에게 구체화시켜서 감흥으로 그것이 발현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읽은 것은 이제 첫 머리 끓이고, 여기 보면 이런 목차가 나옵니다. 새 시대 새 음악, 교향곡 제1번 다장조, 작품 넘버 21, 하일리겐 슈다트, 교향곡 제2번 라장조, 작품 번호 36번, 창조자 프로메테우스, 교향곡 3번 영웅 내림마장조, 작품 번호 55, 날씬한 그리스의 여인, 교향곡 제4번 내림나장조, 작품 60, 승리교향곡 이런 게 나오고, 자연에 충만한 신의 영광, 이게 교향곡 제6번 전원, 우리 속의 영웅,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심포니 마이스터의 광대극, 교향곡 제8번 바장조, 작품 번호 93, 환희와 인류의 교향곡, 교향곡 제9번 라단조 합창, 작품 번호 125번. 내가 이 교향곡 9번을 잠깐 토막내서 전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근데 이때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에 동원되는 합창단이 대규모 합창단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아주 거대한 합창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음량 초기 시대에는 모노 음량이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음량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엔 스테레오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레오 시대에서 더 발전된 거지 이제 서라운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노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한 가지 방향에서 들려오는 그렇게 좀 이렇게 막막하다고 할까, 막막한 감정이라고 할까, 먹먹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 모노 음량, 그게 모노 음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량을 들으면 소리가 한 방향에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레오,
모노보다 발전한 게 스테레오입니다. 스테레오는 소리가 양쪽에서 들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좌측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우측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그런 그 양쪽 방향에서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서라운드라는 것은 뭐냐? 서라운드라는 것은 이 360도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게 하는 것이 서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토벤의 이 9번 교향곡 9번 합창 이런 합창을 이 서라운드로 들어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그 대규모 합창단이 어마어마한 그 대규모 합창단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부르는 합창을 이 서라운드 음량으로 들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서라운드는 건 악기도 얘기지만 이 360도를 휘감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전후 좌우 이 360도의 방향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규모 합창단 소리가 합창하는 그 합창 소리가 360도에서 들린다고 해보십시오. 예, 거대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이 재림할 것 같은 그런 그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그렇게 거대한 합창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멸의 연인은 누구인가? 베토벤 교향곡 음반 추천, 베토벤 연보 뭐 이런 게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번 이 페이지 수가 안 나왔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6번을 열어봐야 되는데 페이지 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와 손잡은 피아니스트 제이 모차르트. 사람들이 베토벤에게 건 기대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베토벤은 모차르트와는 다른 유형이었다. 명백한 차이가 피아노 연주에서 먼저 나타났다. 베토벤의 지휘자이자 피아노 교본의 저자 치르니는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연주 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모차르트는 깨끗한 소리를 위해 음악이 다소 끊어지더라도 페달을 적게 사용한다. 하지만 베토벤은 페달 울림을 통해 음악을 이어가면서 역동적이고 극적인 대비 효과를 일으킨다. 내가 전번에도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얘기를 했잖아요. 베토벤은 그 아주 그 무겁고 심각하게 시작하는 반면에 그 모차르트는 아주 상쾌한 그런 분위기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은 많이 다랐습니다. 모차르트가 우아한 종말하면 베토벤은 야생마쯤 되는 것이다. 이런 베토벤 스타일은 피아노의 정식 명칭인 피아노 포르테에 완전히 부합하는 연주법이었다. 피아노는 이전 시대의 건반악기인 챔발로에 비해 음량이 더 커졌고 샘여림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대부분의 연주자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옛 취향에 머무르며 새 악기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베토벤은 특유의 폭풍 같은 연주로 포르테는 충분히 포르테답게 피아노는 충분히 피아노답게 연주하여 전혀 새로운 감성을 표현해냈다. 그의 연주가 당시 청중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시 즉흥 연주 경연에서 베토벤에게 편 겔리네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분명히 악마와 손을 잡은 게 없어. 겔리네크라는 사람이 이제 피아노 베토벤 연주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베토벤, 그는 분명히 악마와 손을 잡은 게 틀림이 없어. 여러분들 그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베토벤은 악마와 손을 잡은 게 틀림이 없어. 왜 이런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이 베토벤 이 피아노곡을 들어본 말이죠.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클래식 음악은 강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주 소리가 아주 약하게 이렇게 연주되게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쾅쾅 두드리는 연주를 아주 과격하게 두드리는 연주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베토벤은 분명히 악마와 손을 잡은 게 틀림없어.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과격하게 이 건반을 두드리는 이런 음악이 이제 베토벤이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쭉쭉 넘어갑시다. 여기 뭐 하이든에 관해서도 나오네요. 그 베토벤은 하이든과도 교류를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교향곡과 소나타 형식. 지금까지 우리는 초기 교향곡의 역사를 짤막하게 돌아봤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형식이 곧 소나타 형식이다. 소나타 형식은 고전주의 교향곡의 핵심 요소다. 사실 소나타 형식이란 음악을 구성하기 위한 사고방식에 가깝다. 작곡가들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고자 했을까? 작곡이란 개개의 음에 질서를 부여하여 하나의 음악적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때문에 작곡가는 건축가처럼 길이, 균형, 높낮이, 비중, 강약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율과 화성의 조합을 찾아낸다. 그러나 음악은 시간에 속한 예술이기 때문에 변화 자체 또한 재료로 다뤄야 한다.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의 변화를 다루는 방식은 안정적인 으뜸 화음과 불안정한 떨림 화음 5도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감과 그 해결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소나타 형식인데 이게 이제 도입부. 이게 도입부라는 건 이제 시작부라는 얘기입니다. 예, 시작부. 그 다음에 제시부. 이 음악이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제시하는 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발전부라는 건 그 이것이 어떤 음악이다 이런 그 그거를 제시한 것에 관해서 발전돼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멜로디라든가 이런 것이 그 발전돼 나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여러분 그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말이죠. 이 클래식 음악은 반드시 주제되는 멜로디가 존재합니다. 이 주된 멜로디가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 베토벤의 영웅 아니죠. 저 운명 교향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다다다 하잖아요. 그게 주제가 되는 멜로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되는 멜로디가 그게 다다다단 한 게 1악장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멜로디인데, 그게 이제 그 2악장에서도 일부 재현이 되고, 3악장에서도 일부 재현이 됩니다. 재현이 되는데, 똑같이 재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조돼가지고, 음이 약간 변조돼가지고 재현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은 이 대부분 이걸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 클래식 음악곡을 구성하는 주된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 주된 멜로디가 그냥도 반복되는 수가 있겠지만 이 변조되면서 반복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악장을 구성했던 그런 주된 멜로디가 2악장에서도 변조가 돼서 또 재현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코다. 코다는 이제 그 주로 3, 4악장 마무리 단계의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기승전결이 뚜렷하다. 기, 시작, 승, 발전. 기승전, 발전과 재현, 결론 맺는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1800년 4월 2일 베토벤 교향곡 제1번의 역사적인 초연은 그를 빈 고전주의 적통으로 인증하는 자리와도 같았다. 프로그램에는 모차르트 교향곡 한 곡과 하이든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아리아가 들어있었고,
이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라토리오라는 것은 이게 합창곡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 하이든의 그 합창곡 천지창조도 아주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작품으로는 7중주곡 작품 넘버 20번과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작품 넘버 15번이 함께 들어있었다. 다소 의아하지만 베토벤 자신이 즉흥 연주도 공식 프로그램에 들어있었다. 베토벤이 신중하게 준비한 교향곡 제1번은 성공을 거두었다. 빈 음악계는 열광적인 찬탄은 아니었지만 흐뭇한 마음으로 하이든이 제자에게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매우 기술적인 작품이었다. 일적으로 베토벤 교향곡 제1번은 빈 고전주의 양식을 성실히 따른다. 일악장 앞의 느린 도입부는 이미 하이든이 즐겨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참 이게 가래도 나오고 트림도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그 가래와 트림이 올라오는지, 뭐 거듭 얘기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사람이 이렇게 더러워집니다. 어쩌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느린 이악장과 삼악장의 미뉴에트, 재미있는 몸짓과 활기를 잃지 않는 피날레 악장 등은 모두 빈 고전주의 특징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편성 또한 하이든이 런던 교향곡 시리즈 후반부에 선보인 이관 편성을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본이니까 이제 독일이죠. 독일 본 시내에 있는 베토벤 동상입니다. 독일 본 시내에 있는 베토벤 동상입니다. 뭐 이거를 전부 다 뭐 리딩할 수는 없고, 전부 다 리딩할 수 있다는 건 있을 거 없는 얘기죠. 뭐 저작권법에도 위반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얘기는 그 베토벤의 그 인생사에 관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토벤 인생사는 내가 그 위키백과에서 이미 리딩을 한 얘기들과 많이 그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베토벤은 신과 동료 인간들 앞에 자신의 체험을 토로한다. 사랑과 선행에 대한 열망, 곧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그의 모든 노력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 실패로 돌아갔다. 베토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적으로도 훌륭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간이 되기를 포기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 베토벤은 죽고 예술가 베토벤만이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는 베토벤이 인간적 의무를 도외시하고 예술적으로 도피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귀병이라는 운명, 다른 말로 하면 섭리가 그를 그런 고난의 길로 이끌었다는 의미다. 베토벤이 이제 그런 섭리를 받아들이고 다른 차원의 예술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희들, 내 동생 카를과 땡땡아, 내가 죽으면 슈미트 교수에게 청하여 내 병에 대한 진단명을 적고 내 병력에 관한 내용을 이 글에다 첨부해라. 슈미트라는 것은 이제 베토벤의 주치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유언적인 그런 글이네요. 그러니까 내 동생 카르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하면 적어도 내 죽음 뒤에는 가능한 대로 세상과 내가 화해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 둘을 여기 내 작은 유산의 상속자로 선언한다. 카를과 땡땡아, 너네 둘은 내 유산의 상속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부를 만하다면 말이다.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고 잘 관리하고 서로 도우며 지내라. 너희들이 날 거스른 일은 너희들도 알겠지만 이미 진즉에 용서했다. 내 동생 카를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구나.
최근 내 마지막 나날들에게 내가 보여준 애정어린 우애에 대해 감사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보다 좀 더 낫고 걱정거리 없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그게 내 소원이다. 이런 뭐 얘기입니다. 그리고 루트비 판 베토벤 하일리켄슈타트에서 1802년 10월 6일 이게 이제 이것도 유서네요. 유서의 마지막 부분은 미덕에 대한 예찬이다. 존엄과 사랑 같은 주제가 베토벤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지향점이었음을 다시 강조한다. 이어 베토벤은 생의 마지막 시간에 와 있는 듯한 전지적 시점으로 올라가 자신이 자살로 생을 마치지 않았다고 재차 선언한다. 이제 그에게 죽음의 의미가 바뀐다. 사명을 다한 뒤 찾아오는 죽음은 해방. 곧 죽음과 곧 다름없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그래서 베토벤은 낭만주의 요법을 따라 죽음을 안식이라 말했다. 베토벤은 나올 뒤 또 하나의 짤막한 글을 적어 함께 동봉한다. 이 죽음이 안식이다. 에? 죽음이 안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병마에 시달린다는 게 이것도 참 못할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소에 그 병마에 시달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빨리 죽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음이야말로 고통을 모르는 세계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그런 식이 된 겁니다. 병마에 고통을 받으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어지면 고통이란 걸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죽음을 안식이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그대에게 작별 인사를 남긴다. 이제는 정말 슬퍼지는구나. 내가 사랑하던 희망이여. 나는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희망은 나를 완전히 떠나야 한다. 갈라리 잎사귀들이 떨어져 빛이 바르듯이 그렇게 내게서 희망도 시들어 버렸다. 여기 어떻게 왔었는지 나는 계속 간다. 더 높은 용기, 저 아름다운 여름날 동안 그게 내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데 그마저도 사라져 버렸다. 오 섭리여, 환희의 순수한 하루를 한 번만 제게 보여주소서. 진정한 기쁨인 내밀한 잔향이 사그러들어 제게 낯설게 된 지가 벌써 오래전이 되었습니다. 오 섭리여, 환히 순수한 하루가 한 번만 제게 보여주어서. 이게 뭘까요? 환희의 하루, 이게 뭘까요? 고통 없는 하루, 이 병마에서 고통 없는 하루만이라도 보게 주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그 베토벤이 병마에 시달렸는가를 알 수 있죠. 언제가 되어야, 오 신이여, 제가 자연과 또 인류의 신전에서 그 잔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까요? 영영 안 된다고요? 아니요. 그건 너무 잔인합니다. 하일리켄 슈타트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베토벤의 유서입니다. 베토벤이 직접 자필로 쓴 유서입니다. 예. 계속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자 프로메테우스, 쾅쾅 거인이 무지막지한 주먹을 내리친다. 교향곡 제2번의 피날레 악장에서 사슬을 끊고 다른 박질한 거인이 우뚝 서 있다. 두려움을 모르는 거인, 벌을 받을지언정 진실한 감정을 이면 못하는 거인. 그는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다. 한때 불을 훔쳤던 그의 손에 이번에는 습겨울인 흙덩이가 들려져 있다. 엄청난 굉음으로 대지를 내리친 그 주먹에서 이제 그의 피조물들을 숨쉬게 할 끝모를 에너지가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프로메테우스는 시대의 이미지였다. 저항과 좌유, 고결함과 희생, 창조와 기쁨이 이미지 하나에 겹쳐 있었다. 제우스가 먹을 고기보다 사람들이 먹을 고기가 더 맛있다고 한다고 여겼던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꽁꽁 숨겨둔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준 장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이면 신 앞에서도 굽힘이 없었고 낡고 협잡을 일삼는 권위에 저항하고 분개했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려다 새로 돋아나는 신선한 간을 매일같이 독수리에게 뜯겼다. 괴테는 일찍 이런 정적 영웅의 이미지를 새로 해석해 장대한 찬가 속에 담아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영웅 교향곡의 표지입니다. 전번 시간에 그 영웅 교향곡에 관해서 잠깐 그 맛보기로 들려준 적이 있었잖아요. 이 영웅 교향곡을 직접 쓴 그 친필이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직접 쓴 악보입니다, 이게. 그 영웅 교향곡 악보의 표지입니다, 이게 표지. 그 베토벤은 말이죠.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베토벤은 이승열이와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느냐. 베토벤도 한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승열이라면 어떻죠? 이승열이도 똑같습니다. 한평생 독신을 살다 죽을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뭐 5, 6년만 있으면 70국에 접어들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재용이 같이 이렇게 돈이 많다든가 또는 내가 뭐 하다못해 뭐 국회의원을 지냈다든가 국무총리를 지냈다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다든가 이런 그 사람 같으면은 아 70에도 결혼을 합니다. 아 70에도 여자가 생겨요. 그러나 내가 뭐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도 아니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또 뭐 이재용이처럼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나이 70 되면요. 이 사람은 100% 고독살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열이가 예, 독신으로 살다가 100% 고독살 이제 그런 처지다 그죠. 그래서 뭐 베토벤은 베토벤과 그 이승열이가 다른 점은 뭐냐면은 베토벤은 그래도 고독사하지는 않았어요. 독신으로 살았어도 그 왜냐면은 베토벤을 따르던 여러 가지 여러 제자들도 있었고 베토벤을 추종하는 또 인물들이 많았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형 베토벤을 또 존경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친형제들이 뭐 카르레 관해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베토벤은 뭐 독신으로 살았어도 그 고독사진 않았습니다. 그게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베토벤은 결혼을 못하고 독신으로 살았었는데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많은 여자들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베토벤이 그렇지만 그 프로포즈를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한 겁니다. 여자들이 다 이 베토벤이 프로포즈만 했다면 여자들이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이 이런 뭐 참 이런 속담을 이렇게 저질적인 속담을 내가 그 말하기는 참 그런데 그래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똥을 쌌다 이런 얘기지. 여자들이 베토벤한테 똥을 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똥을 휙 싸버렸다 이런 얘기죠. 누구든 베토벤이라면 고개 휘젓고 이제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승열이와 동급이다 이런 얘기죠. 나도 여자들한테 프로포즈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한 번도 내가 성공한 적이 없죠. 지금은 내가 프로포즈를 전혀 안 합니다.
프로포즈 했다간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프로포즈를 했다간 여자들한테 귀싸대기 얻어맞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베토벤은 이전에도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다. 교향곡 제1번의 시기 1800년에서 1801년에 사랑한 구이치 아르디에게로 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1800년에서 1801년에 그 구이치 아르디라는 여자에게 이제 구애를 하고 베토벤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이치 아르디는 사랑 대신 사랑에 빠진 피아노 선생님과 밀당하는 것을 더 재미있어 했다. 아직 10대였던 구이치 아르디는 함께 피아노 교습을 받던 7살 위 사촌 언니 테레제 브룬스 비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 그 포엔즈 변주곡 있잖아요. 그 곡을 트집 잡아 막 나무랐어요. 그랬더니 베토벤 선생님이 나한테 뭐든지 다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구이치 아르디는 진지하게 베토벤을 사랑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월광 제14번 작품 넘버 27 소나타를 헌정받아 역사의 이름을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이치 아르디라는 여자는 베토벤을 뭐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 베토벤이 일방적으로 이제 짝사랑한 거죠. 베토벤이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해가지고 베토벤이 이제 이런 곡을 만든 겁니다. 월광 그 14번 이거를 이제 작곡을 해가지고 이 구이치 아르디에게 헌정했다는 겁니다. 바쳤다는 거죠. 다음에 찾아온 사랑은 더 무르익은 것이었다. 이전에 구이치 아르디 테레제와 함께 피아노 교습을 받았던 요제핀의 브룬스 비크는 결혼 5년 만에 27살 연상의 남편 다임백작과 사별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요제핀의 브룬스비크라는 여자는 요제핀의 브룬스비크라는 여자는 이제 결혼 생활 5년 만에 남편이 이제 사별하고 혼자가 된 미망인이었죠. 과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그 여자를 또 베토벤이 좋아했어요. 남편을 잃고 몇 주 만에 홀로 넷째 아이를 낳은 그녀는 내 아이를 데리고 빈으로 돌아와 한동안 알았다. 친구들이 그녀를 위로했고 언니가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녀가 건강을 회복하자 다시 베토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피아노 교습이 시작된 것이다. 뭐 하여튼 그 베토벤이 뭐 여자들을 참 여러 명의 여자들을 좋아했는데 아까도 얘기지만 뭐 이 참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똥을 싼 겁니다. 누구나가 베토벤이 이제 프로포즈만 했다면 아, 나 몰라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베토벤이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독신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그럼 이 베토벤만 독신으로 살다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에는요, 우리나라는 그 예전에 그 옛날에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런 습성이 강해가지고 굶어 죽어도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이라는 게 아주 필수적인 걸로 생각했단 말이죠.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그 문화를 가지고 그런 결혼에 대한 아주 확고한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신으로 예전에는 독신으로 살다 죽는 사람이 거의 드물었어요. 드물었단 말이죠. 하다못해 뭐 남의 집 노비를 살아도 노비를 살아서 참 끼니를 굶어도 그래도 결혼을 했단 말이죠. 굶어 죽으면서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서양엔 그렇지 않았어요. 서양엔 그 예전서부터 이 독신 문화가 참 이 발달이 됐다고 하면 말에 좀 어폐가 있겠지만 하여튼 서양엔 예전부터 이 독신 문화가 하나의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토벤 이외에도 뭐 음악 분야에서도 이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브람스도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하여튼 음악뿐만이 아니고 예술계에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학가, 화가, 많아요. 그 외에도 뭐 전번에도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노벨상이란 건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그 노벨이
바로 그 독신을 살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거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독신이니까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뭐 자식이 있으니 자식한테 물려주겠어요? 마누라가 있으니 마누라한테 물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상을 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은 겁니다. 이 편지는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선을 그으려는 요제핀의 모습이 역력하다. 베토벤을 귀족스럽다고 높여주면서도 그에게 걸맞게 이상적 사랑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려울 때 다가와준 베토벤이 고마웠지만 작곡가 유명세 때문에 치러야 할 스캔들의 위험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요제핀에게는 그보다 더 분명하고도 중요한 거절의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아마도 1806년과 1807년 사이 다음의 편지에서 좀 더 분명히 선을 그으며 이렇게 말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둡시다. 뭐 이거 맨날 그 베토벤의 사랑 얘기를 뽑아야 그렇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계속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 그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도 6번이 전원 교향곡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장조 작품 넘버 68인데 이 클래식의 기죽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클래식 음악이라면 겁을 먹고 기가 죽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장조니 마장조니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가 꼭 붙습니다. 제목에. 그리고 OP라는 건 이 작품 넘버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식 음악에는 작품 넘버라는 게 있고 넘버가 붙는데 뭐 작품 넘버 무슨 바장조 무슨 단조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마단조니 바단조니 이렇게 있고 장조라는 게 부끄러운데 이렇게 음악의 전문적인 용어가 붙고 하니까 여기서 아주 클래식이 기가 죽는단 말이죠. 어휴. 이게 바로 클래식을 우리가 멀게 거리를 두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다 이 작품 넘버를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베토벤 교향곡 전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괜히 겁을 먹는 겁니다. 이게 이 작품 넘버라는 넘버가 왜 붙느냐면은 그 작곡가가 작곡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걸 관리하는 내가 그걸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데 관리하는 차원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이 작품 넘버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이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작품 넘버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할 때는 그냥 베토벤의 전원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토벤 전원 교향곡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성이 어떻게 되는 피골로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이게 이제 이거는 편성은 이 오케스트라 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원 교향곡을 연주를 하려면은 이 편성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 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야 교향곡 전원을 적절하게 연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콜로 5.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더블 바순 호른 2, 트럼펫 2, 트럼본 2, 팀파니, 뭐 현악. 현악이란 것은 이제 여기에 뭐,
줄로 이렇게 긁어서 연주하는 바이올린, 그 다음에 뭐 첼로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야 전원을 연주할 수 있는 적절한 편성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전원 교향곡 1악장은 시골과에 도착했을 때 깨어난 명랑한 감정, 그 다음에 알레그로 마 논 트로포 이런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박자를 4분의 2 박자라고 박자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박자를 논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게 알레그로 마 논 트로포라는 것은 박자를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속도로 연주를 해야 되느냐. 이게 악보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느리게, 빠르게, 중간 빠르게, 아주 빠르게. 이런 게 이 악보의 이제 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빠르게 연주되는 게 가장 빠르게. 그 여러분 그 영웅교향곡을 내가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웅교향곡의 한 부분을 보십시오. 굉장히 빠르게 연주가 되잖아요. 그렇게 아주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빠르게, 느리게, 아주 느리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악보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클래식 음악은 강약을, 소리의 강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내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소리의 강약. 두 번째가 이 템포입니다. 빠르기. 그래서 이제 빠르게 연주하느냐, 가장 빠르게 연주하느냐, 중간 정도 빠르게 연주하느냐, 느리게 연주하느냐, 아주 느리게 연주하느냐. 이게 이제 악보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소리의 강약.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소리의 속도, 빠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장은 이제 시냇가 전경을 묘사한 거고, 3악장은 시골 사람들과의 즐거운 회합, 4악장이라는 것은 악천후, 폭풍, 5악장이라는 것은 뭐 목동의 노래, 폭풍이 지나간 뒤 기쁨과 감사의 노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악장을 다 연주하는 총 연주 시간이 45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은 틈날 때마다 자연을 노렸다. 워즈워스의 유명한 시도 그중 하나다. 이 워즈워스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국의 시인입니다. 영국. 1770년에서 1850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워즈워스가 1770년에서 1850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이니까 이 워즈워스가 베토벤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국의 워즈워스 시인이 이 베토벤에 관해서 이렇게 시를 썼다고 하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서 무지개를 볼 때면 나의 가슴은 설렌다. 어릴 적에도 그랬었고 다 큰 오늘에도 똑같으니 쉰 예순이 되어 안 그렇거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어른이는 어른이 아버지 바라보니 내 매일의 삶이 자연의 믿음에 엮이는구나. 이 시를 여러분들은 이 시를 많이 어디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무지개를 볼 때면 나의 가슴은 설레온다. 어릴 적에도 그랬었고 다 큰 오늘에도 똑같으니 쉰 예순되어 안 그렇거든. 근데 어렸을 때는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는 그런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쉰 예순이 되니까 하늘에 뜬 무지개를 봐도 무덤덤해지더라. 그렇게 그 예민한 감수성이 사라지더라.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예민한 감수성이 사라지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워즈워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민한 감수성. 그것이 사람을 젊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젊게 하고 순수하게 만들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이 무지개 신이 을조린 자연사랑은 베토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천생 시골 사람이었던 베토벤은 자연에서 지친 심신을 해보겠다. 자연에서는 사람들에게 겪는 배신감을 느낄 일이 없었고 듣지 못해도 괜찮았다.
자연은 소리뿐 아니라 빛깔, 감촉, 냄새를 통해 미묘하고도 신비한 기운으로 말을 걸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침내 베토벤은 자기의 책무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연을 가장 자신 있는 음악으로 그려내놓기로 했다. 전원 음악의 전통, 지나친 묘사는 음악의 격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아예 없다면 추상적이 되기 쉽다. 베토벤의 전원 프로젝트는 이러한 양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베토벤은 과거 전원 음악의 전통을 되짚어보며 묘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나친 묘사는 음악의 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베토벤의 그 전원 교향곡을 들어보면 그 새소리, 뭐 꾀꼬리 소리 같은 것도 이 악기로 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꾀꼬리 소리 같은 것이 이제 악기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음악에서 그런 지나친 자연의 그 음을 흉내내는 것은 음악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또 그런 게 아예 없다면 추상적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예 없다면 그런 게 자연의 소리 같은 그런 묘사가 없다면은 추상적으로 흐르기 쉽고 그러고 또 이 지나친 자연의 소리를 지나치게 많이 묘사하면 음악의 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새 소리 같은 거 물 소리 이런 거를 그 흉내내는 그런 그 연주는 양념이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양념이 과하면 오히려 그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과하지 않게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영웅 교향곡도 나오고 합창 교향곡 저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9번 합창 교향곡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그 여기 엄청나게 그 좋은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그 이 그림이 뭐냐면은 환희송가 그 이게 1785년에 작곡한 그 환희송가의 이 베토벤이 직접 친필로 쓴 겁니다. 메모지입니다. 예. 계속 이렇게 그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페이지라고 했네요. 그 한 분, 이,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9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을 경과했는데요. 요걸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 이 책의 저자 나성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끝내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베토벤을 만난 지도 벌써 30여 년이 되었다.
장송행진곡의 슬픔이 날 끌어당긴 그날 이후 베토벤이 없는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다. 내 삶의 한자리를 베토벤이 차지한 까닭이다. 훗날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베토벤과의 만남이 사랑의 만남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사랑이란 결국 그 없이도 가능했던 삶을 꺼내고 그 없이는 불가능한 삶을 새로 시작하는 일 아니었던가. 이제 나는 베토벤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못한다. 같이 지내는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거리가 쌓이듯이 나도 베토벤과 추억을 만들었다. 중학교 시절이었다. 방송반이었던 나는 점심시간 15분 동안 클래식 방송을 진행했다. 전 학년의 방송을 내보내는 붉은 버튼을 누르고 라디오에서 들은 졸린 목소리로 곡 이름을 뜸들여 읊어준 뒤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한참을 심취해 있었는데 우당탕탕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이닥쳤다. 3학년 방송반 선배였다. 당장 안고 사고였다. 그날 3학년은 모의고사를 보느라 점심시간이 미뤄졌는데 그걸 깜빡한 것이다. 하필 그날 들었던 음악이 운명교향곡이었다. 엎드려 얼처리를 받는데 머릿속에서는 방금 끊어진 음악의 뒷부분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고통의 음악과 내 팔다리 통증이 묘하게 겹쳐졌다. 분명히 아팠을 텐데 기억의 빛이 바르자 내게는 운명교향곡의 울림만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상당히 이 책의 저자도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는 음악 애호가다. 음악이라면 요즘에 또 너무 범위가 많잖아요. 모든 음악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나성인이라는 분도 클래식 음악에 상당한 애호가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